심서현 선수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태클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민하 선수의 반칙. 자, 김소훈 선수가 태클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요. 이덕주의 스로인. 최유정 선수연과의 마크. 심서연. 양팀의 신인 선수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는 이덕주, 그리고 세종에서는 조민아 선수고, 자, 지금 이민아 선수가 공과 상관없이 넘어졌는데요. 아, 좀 부상이 약간 의심이 되는 장면이 포착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 메디컬 팀이 들어갔습니다. 이민아 선수가 올 시즌은 초반부터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절뚝이면서 경기장을 나갔습니다.